우리 교우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지난 주일날 오후 4시에 나성형락교회 새로 목사님 취임하시는 데 가서 설교를 제가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한 세게 설교를 했는데도 우리 교우들이 영락교회 교우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교우들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회개해라 뭐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락교회가 다시 바로 설 수 있겠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은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70명, 또 우리 장로님들 한 26명 그렇게 참석해갖고 우리가 노회를 하고 회의만 한 게 아니라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친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예, 편안하대.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우리 여선교회에서 음식을 굉장히 정성껏 준비를 해서 잘 대접, 맛있게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매일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아주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참 고맙다고 그러시고, 또 우리 노회가 우리 총회 산하에 한 20개의 노회가 되는데 저희 노회가 참 특수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캘리포니아 주만 아니고 옆에 네바다, 또 아리조나, 콜로라도, 또 알래스카, 또 저 노스 다코타 뭐 해갖고 미국 내에도 여러 주에서 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아래쪽 나라 멕시코, 또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또 엘살바도르, 또저 밑에 콜롬비아 이렇게 갖고 굉장히 그 다양한 곳에서부터 오고 멀리서부터 옵니다. 이분들이 1년에 두 번 이렇게 모일 때 모여서 참 엄청난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의 그 갖고 온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풍성하고 또그 친교가 되고 또 그들의 모든 사역에 아주 새 힘을 충전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참 우리 노회는 아주 아주 특별한 노회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참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는 장로를 선출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을 선출을 하는데 왜 우리가 장로 선출을 하느냐? 이미 장로가 열 분이나 있는데, 근데 이제 열 분의 장로님 중에 세 분은 내년 후반에 은퇴를 하셔요. 우리가 이제 새로 된 법이 12년 하고 1년 중간에 아무 때나 안식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까지 치면 13년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장로 되신 분들이 세 분이에요. 우리 최남훈 장로님, 또 심재용 장로님, 정순웅 장로님, 이 세 분이 내년 말에 은퇴를 이제 예상을 하고, 또 2007년도에 임직을 받으신 우리 누굽니까? 도정현 장로님하고 장덕한 장로님, 그분들은 2020년도, 즉 3년 후에 그분들은 또 은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퇴를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중복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뽑으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많은데 왜 장로를 구태여 더 뽑아야 되느냐 자기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로의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첫째는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Overseer, 위에서 이렇게 잘 돌본다 그런 얘기 있는데요. 우리 헌법책에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훈련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장로의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목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게 목자의 책임이에요. 장로가 목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이 장로들에게 주어지고 그 책임이 사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 아닙니까? 중요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선출을 하는 거죠.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볼 때 디모데전서 3장에 구체적으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장로 선거 때문에 이 말씀 갖고 설교를 선거하는 주일날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별로 듣질 않으시더라고. 그 왜 안 듣느냐 봤더니 이미 마음속에 누구를 뽑기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자기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준이 돼 있다 별로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얼굴 보면은 대충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아,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미리 생각하시라고. 2절 말씀 보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아내를 열어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럿을 아내 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내가 한 사람이어야만 되며 이제 저희 교단 법에 언제부턴가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얘기하면은 남편이 하나이면 하나여야 되지 여럿이면 안 되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절제하며 근신하며 이것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하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이건 자비를 잘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늘 취해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건 뭐냐면은 폭력적이기보다는 사람이 점잖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이건 쌈자라는 사람이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즉 부모를 존경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라. 자기 집을 돌보지 못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종하는 그러한 부모들 중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또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믿은 지 어느 정도는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 헌법에는 최소한도 세례받은 지 7년은 지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이건 뭐냐면
교회 밖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듣는데 밖에서는 오히려 나쁜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기준이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다음 주에 선출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이미 장로된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미 장로된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장로라 그러면서 장로가 이미 된 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그 얘기는 뭐냐면 의무감으로만 하지 말고 기뻐서 자원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것은 이익,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이런 그 계산에 의해서 하지 말고 섬기는 즐거움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얘기는 권위적으로 목에 힘주고 하지 말고 너희가 몸소 모범을 보이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장로된 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면은 장로된 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생각한 디모데서에 나온 장로의 자격 그렇게 갖고 해서 뽑았다고 할지라도 장로님들이 하는 걸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해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가운데 디모데서에 나오는 그 장로의 기준에 100% 다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좀 부족할지라도 계속해서 더 권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줘서 그렇게 해서 점점 100%에 온전하게 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락교회 가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41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몰라. 41살. 근데 저는요 30살에 됐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30살. 그러니 야, 30살이면 완전히 애송이죠. 여러분들 그때 제 설교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설교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예. 설교다운 설교가 제대로 됐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30살 되는 저를 볼 때 담임 목사님으로 존경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해주고 참아주고 또 저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 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좀 목사 비슷한 목사가 됐어요. 예.
오늘의 제가 된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장로님들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서 우리가 참기도 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어느새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장로님들이 다 자기들이 맡은 부서에서 얼마나 책임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목에 기부스하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죠? 예, 한 분도 없어요. 예,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시는 분은 도대체 이 교회는 장로가 누구야?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만치 장로님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정말 섬기기만 합니다. 섬기기만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선출하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선출되면 그 사람은 복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이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장로다운 장로가 되어가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 후보자를 우리가 뽑을 때 장로 어떤 사람이 후보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헌법에 의하면 나이는 서른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한 내기는 우리 교회를 적어도 2년은 다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너무 짧아요. 2년 교회 다녀갖고 우리 교회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정해놓은 게 적어도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년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정했어요. 그리고 나이는 30위고 남자, 여자 다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세례받은 지 7년이 넘으셔야 되는데 세례받고 나서 그런 어떤 큰 과오 그런 것은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70세가 넘으시면 안 돼요. 예, 70세의 정년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 지금 이 교회 일람 새로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은 협동장로 이분들도 대상입니다. 협동장로가 70이 안 넘으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되셔갖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협동장로가 여기 대상이에요. 협동안수집사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70은 안 넘으신 분들이에요. 협동안수집사가 여기에 대상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앞에. 그리고 또 그냥 안수집사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찾아보시고 이름만 봐갖고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진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진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진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저한테는 물어보시면 안 돼. 왜냐하면은 제가 누구를 뽑으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해. 그러니까 뭐 우리 시무장로님들이나 또 은퇴장로님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되신 분들은 그 안수집사가 언제 됐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수집사들 중에 장로님 안 되신 분들은 제일 일찍 된 분들이 2007년도에 됐더라고. 그러니까 2007년도에 꼭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되신 분들부터 금년 1월 달에 되신 분들까지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안수집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참고하셔요.
그러시고 또 하나 부탁할 것은 나는 교회 장례를 위해서 젊은 사람만 뽑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만 뽑는 거 그거 편견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몇 년 안 하고 70이 돼서 은퇴해야 될 분들 중에도 자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야 돼요. 몇 년 안 하고 그만두시더라도 내가 몇 년 못하니까 있는 힘을 다하겠다. 예? 포도원에 일하러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품꾼도 예? 주님께서 부르시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서 안 뽑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시길 바라고 또 남자 여자 이거 가리지 말고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을 장로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호응을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 예, 그러나 정말 여자분들 중에도 저분은 장로감이 되고도 남는다. 아,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뽑아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까지는 아이고 내가 뭘 장로의 자격이 있어. 장로의 자격이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만 피하시고 자꾸만 뒤로 물러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내가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장로로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내가 흘렀던 장로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좀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날 좀 뽑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격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좀 뽑아주세요.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예. 왜? 우리 교회 전통이 정말 명예로 하려고 그러고, 예? 과시하려고 하고, 이러려고 하는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 다 겸손히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직책 다 합니다, 우린.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도 그러신 분 있으면 사람들한테 좀 나 좀 뽑아주세요. 좀 이렇게 예?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무개를 뽑읍시다.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인 선거운동. 대부분 선거운동이 공개적인 선거운동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선거운동이에요. 쪽지에 써갖고 돌리는 거. 근데 이거는 쪽지에 써갖고 돌린 거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뭘 그렇게 하죠? 컨닝페이퍼. 컨닝페이퍼 같은 거라고 이거는 사실은 예, 나 잘 모르는데 좀 써줘 그래갖고 쓰는 게 컨닝페이퍼 아니고 뭐예요? 똑같은 거지. 그거 말고 아주 우리가 공개적으로 아무개를 국회로 보냅시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무개를 우리가 장로로 좀 뽑아줍시다.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앞으로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인 우리가 선거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공개적으로. 예.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선거운동 하실 때 누구를 그렇게 뽑아줍시다 하는 건 좋은데 누구를 뽑지 맙시다.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뽑지 맙시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는 뽑지 맙시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누구를 뽑읍시다 그건 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하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한 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도 하고 또 예? 내 마음에 드는 게 또 다른 사람 마음에도 드는가, 나의 주관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견해하고는 또 이것이 일치가 되는가, 뭐 이런 모든 것을 갖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또 우리가 뽑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선거할 땐 다섯 번 다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당회에서 일단 선거 방법을 1차는 1부 예배 나온 사람이나 2부 예배 나온 사람이나 다 그렇게 하고 3차까지 하는데 늘 우리가 하듯이 2차부터는 배수공천입니다. 예? 예를 들어 1차에 한 분도 안 됐을 때는 2차엔 5명의 2배인 10명 제일 많이 나온 사람 그렇게 앞세우고 하고 3차도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들 이 주보에는 이게 벌써 광고가 한 달 전부터 나온 거예요. 기도합시다, 준비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신 분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장로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예, 기도하신 분들 있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누가 되나 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나가고 이 교회 사랑 아직까지 좀 모자라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서 장로님들이 정말 잘 뽑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속 이어져야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장로님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얘기 다른 교회에서 가서 제가 많이 합니다. 뭐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전체 풍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면은 이야기 들으면서 다른 교회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영락교회 가서도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락교회 크다고 대영락교회 그것만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 교만을 회개합시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잘 받아들이지. 그 장로님들이 목에 힘주고 그러다가 은퇴하고 났는데 계속 목에 힘주고 싶어갖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고 은퇴 장로님들 방이 따로 있대요. 이야, 그 방이 너무 많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라. 예, 우리는 부역 모이는 방도 별로 없어갖고 쫄쫄매는데 말이. 예, 그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심오하실 때도 열심히 섬기시고 은퇴하셔서도 계속해서 섬기시는 장로님들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시고 또 그러한 분들 이제 우리가 더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다렸다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다섯 분을 선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